뉴욕 기다리쌤입니다. 여러분들 사시면서 경제적인 관념, 돈이 있고 없고 굉장히 중요하죠. 돈이 있고 또 돈이 없는 거에 따라서 사람마저도 인격마저도 또 살고 있는 그 사람의 가치마저도 평가받는 게 세상 사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지난 10일 날, 며칠 전이죠. 아주 훈훈하고 또 따뜻한 이야기가 이슈가 되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이민자가 바라본 입장에서의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하시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10일 날 인천의 한 마트, 대형 마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마트 매장 내에서 어느 한 부자가, 아버지는 34살이라고 하고요. 아들은 12살이라고 합니다. 이 부자가 한 마트의 코너에서 아버지가 아들의 배낭 가방 뒤에다가 사과와 그 다음에 우유를 넣는 장면이 마트의 직원한테 CCTV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트에서는 그 부자를 카운터 계산대 쪽으로 오게 해서 가방을 확인을 했고, 그 가방 안에는 우유와 사과 몇 개가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트에서 내용을 검사를 하면서 그 부자의 아버지는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해서는 안될 짓을 했다, 그러면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깊이 있는 후회와 사과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광경을 마트 바깥에서 보고 있었던 어떤 한 시민이 있었고요. 자, 절도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경찰관을 부르게 되었고, 지구대, 인천에 있는 한 지구대에서 경찰관 두 명이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가운데 내용을 듣다 보니까 아버지인 34살 아버지는 4인 가족의 가장으로서 살고 있었고, 6개월 전까지는 택시 운전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당뇨와 갑상선 등의 어떤 지병을 앓고 있으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었고, 그러면서 하루 종일 배를 곪고 밥을 못 먹고 배고픔에 굶주리다가 마트에서 아들과 함께 물건을, 식료품을 먹고자 하고 있는 배고픔에 못 견뎌서 식료품을 훔치는 사건이었죠. 그러면서 마트의 사장이 나오게 돼서 그러한 내용을 보게 되었고, 경찰관도 보게 되었고, 주변에서 장을 보던 사람들도 보게 되었고, 지나가는 행인도 그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과로 마트의 사장은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훈방, 훈계 조치로 취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그 내용으로 경찰관도 이걸 법적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전과와 빨간 줄을 긋지 않고 훈방 조치를 하게끔 해서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데리고 나온 경찰관은 너무 배고픔에 굶주리고 있는 이 부자에게 본인의 사비로 경찰관은 근처에 국밥집을 데리고 가게 되었고요. 국밥집에서 경찰관 두 명과 아들은 국밥을 시켜 먹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어느 사람 한 사람이 그 국밥집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하얀 봉투를 그 아들과 아버지에게 주고선 바로 황급히 나가는 장면이 또 CCTV에 찍히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시켜서 봉투를 들고 바깥으로 나가서 그 사람이 준 사람한테 돌려주고자 했는데 급구 만류하고 도망치듯이 갔다고 합니다. 나중에 확인해 본 과로는 그 마트에서 사죄를 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전후 사정을 다 봤었던 바깥에 있었던 한 행인이 주변에 있는 은행의 ATM에 가서 20만 원을 찾아서 하얀 봉투를 건네주고 도망치듯이 갔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인천에 있는 그 경찰관한테 전화를 하고, 경찰서에 전화를 하고, 마트에 전화를 하는 일이 폭주를 하면서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로, 경찰관도 업무를 보지 못하고, 마트도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로 마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세상처럼 경찰관도 인터뷰에서는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배를 곪고 굶주림으로써 끼니 못 이어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사비로 따뜻하게 국밥을 하나 대접하고 싶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또 마트의 주인의 모습입니다. 마트의 주인은 자기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소중하지 않고 돈이 조금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는 물건으로 판매를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훈방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이후에 식료품, 쌀과 먹을 것을
계속 대여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아버지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걸 알고 지역 주변의 사회복지과에서는 일자리를 알아봐 주려고 하고 아들한테는 무료 급식권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소식을 들은 많은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마트와 경찰서에다가 전화를 해서 자기 이름을 오픈하지 않고 자기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고 도움을 주고 싶다.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 식료품, 인스턴트 밥이라든지 쌀이라든지 사과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대여주고 싶다라는 온정의 손길과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끼니를 잊기가 힘들 만큼 또 우리의 통장, 체킹 어카운트에 돈이 없을 만큼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가질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정말 사죄된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정말 사과의 모습을 보였고 그거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인간적으로 정적으로서 도와주고 싶다는 말을 해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막상 훔친 물건은 우유 두 팩하고 사과 몇 개였기 때문에 만 원이 안 되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래전에 읽었었던 장발장, 장발장 레미제라블이죠. 장발장이라는 소설을 읽은 적이 모두들 있으실 겁니다. 물건 하나, 촛대 하나, 내가 견디지 못할 최악의 인간으로서의 가져야 될 본능적인 모습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능적인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지르고 많은 실수 우리는 살면서 정말 정직하게 산다고 하지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대한민국 사람들 정적인 인물이라고 하고 정적인 민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가운데 있어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오랜 전통 속에 품앗이라는 것도 있었고 둘레라는 것도 있었고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개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다른 민족에 비해서 굉장히 정이 많은 민족이죠. 자, 우리 나와 있는 이민자들이 생각해서 보시는 관점은 어떠신가요? 우리 이민자들 나와서 사시는 동안에 사시게 되면 애국심이 더 많아지고 막상 한국을 떠나보니까 더 애국자가 되더라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보는 한국의 모습 속에서 선진화되지 못하고 발전되지 못하는 정치 문화를 보면서 비판과 혀를 차시는 일도 많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으면서 한인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세계 각지에 살고 계시는 여러 이민자들이 보시기에는 한국 사람들은 안 돼, 한국 사람들은 헬조선이야 라는 표현까지도 많이 쓰면서 한국 사람에 대한 자신에 대한 자책과 비판을 하기도 일쑤입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나와 있는 이민자에 있어서 한국 사람들 이민자의 모습 속에서도 단합된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있고 한인회들도 성공을 해서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돼서 풍부하게 한인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또한 그런 부분으로 아쉬워하고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대기업들 많은 발전 속에서 대한민국에 세금 많이 내고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로 발전했다고 하면서 대기업을 욕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쁜 점들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정적으로 살아온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만큼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다른 민족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민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는 이런 온정의 손길 그리고 따뜻한 마음 참 훈훈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살면서 뉴스를 접하면서 항상 비판과 잘못됐고 안됐고 한국을 떠나야 돼 대한민국은 안 돼 라는 생각만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하지만 깊이 있게 지내다 보면 우리 이웃 가운데 있어서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의 여유로움과 그들을 위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영상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그 뉴스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신 후에 우리가 살면서 이민자로서 살면서 또 한국인으로서 살면서 더욱더 강한 민족, 정적인 민족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고 남을 위해서 살 수 있고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그러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되고 이민자가 되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12일 날 발생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정말 들썩들썩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데 이러한 내용이 이슈가 되고 굉장히 큰 뉴스거리가 되고 있다는 면이 어떻게 보면은 또 한편으로 씁쓸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내용이 보편적이지 못하고 이슈가 되고 말았나? 한편으로는 이런 각박한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내 마음도 각박하지 않은가 하는 반성의 시간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말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오늘 영상도 클릭을 해주셔서 뉴욕키다리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뉴욕키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